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중앙잡초등학교 어린이들이죠. 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충주시 성악연구회고요. 저희는 2020년 충주시 지정예술단으로 선정돼서 충주에 이렇게 외곽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다양한 초등학생과 그리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여자분들, 성악가분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곡을 준비했다고 해요. 자, 우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별은 뮤지컬 모차르트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곡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가사 내용을 귀를 기울이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주 먼 옛날에 한 왕이 아들과 함께 살았다네.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내 왕자 걱정에 잠들 수가 없었지. 성벽을 높이고 문도 굳게 닫았네. 어느 날 바람결에 실려온 그리움 혼자 있는 왕자에게 속삭였네. 두 번째 들려드릴 곡도 뮤지컬 곡인데요. 지금 황금별이랑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매우 신나고 경쾌하고 빠른 곡인데요. 영어로 I could have the dance all night이라는 그 가사 제목의 뜻은 밤새 춤을 출 수 있다면 이라는 곡이에요. My Fair Lady에 나온 아주 경쾌한 뮤지컬 곡 지금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또 우리 남자 성악가들 멋진 세 분이 나오셔서요. 또 뮤지컬 곡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함성으로 무대 위로 세 분의 남성 성악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즐거우세요? 네. 저희 남자 성악가들도 이번에 뮤지컬 곡을 좀 들려드릴게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라는 곡, 예, 뮤지컬이 있는데요. 거기 지킬이 박사인데 예, 자기의 아버지를 살리고자 약을 발명합니다. 근데 그 약을 투여할 사람 없어서 본인 스스로에게 예, 약을 투여를 해요. 그래서 이 약으로 내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예, 곡 들려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나 힘겹던 나 다 사라져간 연기처럼 멀리 뮤지컬 곡 한 곡 더 하고 예, 1부 스테이지 마무리할까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 위대한 장군은 누굴까요? 와, 네, 우리 중앙탑 초등학교 학생들 똑똑합니다. 네, 이순신 장군이죠. 우리나라에서 이 이순신 장군을 해서 뮤지컬을 만들었어요. 뮤지컬 이순신인데 이순신 장군이 만든 배 이름은? 네, 맞습니다. 거북선이죠. 네, 이 거북선을 타고 이순신 장군이 이제 전투를 하기 전에, 예, 이 거북선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를 뮤지컬로 약간 이제 변형을 해서, 예, 이 곡이 만들어졌습니다. 제목은 나를 태워라 라는 곡인데, 여러분들, 예,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저 해안에 거북이가 살고 있었네
바다로 떠난 거북이는 다시 돌아와 새 생명을 낳지. 그래서 거북이가 되고 싶어 바다로 떠났다네. 그래서 항해가 시작되었고 거북족도 바닷물길을 진열었지. 그들의 꿈이 얼마만큼 넓은지 상상할 수 없다네. 그래서 그들의 배는 신화가 되었지.
박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터 지혜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이 마술사에도요 국가대표가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마술사에도 국가대표가 있는데요. 스포츠에도 이게 아시아 챔피언십을 거쳐서 세계 올림픽에 나가잖아요. 이 마술도 마찬가지로 세계 마술 올림픽에 존재합니다. 이 마술사 씨가요 2018년도에 세계 한국 국가대표로 한국 국가대표 마술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친구들이 박수를 좀 더 크게 쳐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자, 반갑습니다. 마술사 지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마술은요 이 마술사 씨가 이런 세계대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열심히 노력했던 마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술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 거예요. 괜찮나요? 어떤 마술이냐면요. 바로 이 카드 마술이에요. 카드 마술 본 적 있어요? 맞아요. 이 카드 마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마술보다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장치나 어떤 마술 도구를 사용하는 것 아니라 이 오로지 마술사의 손기술에 달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마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반응이 좋은 날에는요 마술사 씨가 이 기술만 해도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고마워요. 네. 그런데 처음부터 이 기술을 잘 했을까요? 맞아요. 처음에는 이 기술을 한번 하게 되면 이 카드가 마술사 씨 손에 있어야 되는데 전부 땅바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술사 씨가 처음 연습할 때 이 카드가 땅에 떨어질까봐 이 배에 붙이고 이렇게 연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습할 때는요 아무도 막 신기해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마술사 씨가 누군가를 이렇게 놀랍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매일매일 연습했습니다. 한 해쯤 매일 연습했을까요? 이렇게 배에서 떼고 가능하게 되었어요. 근데 역시나 아직까지 신기해하고 막 그렇게 박수 쳐주는 관객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한 3개월쯤 매일매일 학교 등교 시간에 매일매일 이 기술을 연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놀랍게도 한 높이가 이만큼 올라갔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요. 네. 그리고 나서 한 6개월을 연습했어요. 또 매일매일 또 피나는 노력을 했죠. 시간이 늘어날수록 카드가 올라가는 높이도 같이 높아져 갔습니다. 그때쯤 되니까 한 이 정도 높이가 됐던 것 같아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말이죠. 네. 잘 하나요? 잘하죠. 그쵸? 음악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그런데요. 방금 이 기술을요 마술사분들은 대부분 할 줄 아는 기술이에요. 하지만 저는 국가대표 마술사잖아요. 그래서 방금 이 보여드린 이 기술을 슬로우 모션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 슬로우 모션으로는 못 봤죠? 이건 마술사 씨가 이 세계에서 오로지 마술사 씨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어려워서 근데 우리 친구들이 좀 도와줘야 돼요. 자, 제가 시작하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 둘, 셋을 외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해볼게요. 알겠죠? 아,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해볼게요. 좀 어려운 거라서. 해볼게요. 좋아요. 자, 준비하시고. 자, 준비하고요. 시작! 셋, 고! 감사합니다. 맞아요. 사실 다 양면 테이프로 붙어있는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요, 마을사 씨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만들었어요. 이렇게 양면 테이프로 하나하나 붙이니까 정말 마술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신기해들 했지만 어느 순간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다들 좀 시시해하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아, 그래서 마을사 씨가 생각하기에, 아, 사람들은 마을사 씨가 정말 노력한 마술을 보고 싶어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까와 같이 정말로 연습을 했었는데요. 그 결과 이렇게 전부 다 분리되어 있는 카드로, 네, 그 기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마술은요, 이 마술사의 씨가 정말 가장 피땀 흘려서 노력한 이 카드 마술을 여러분들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실 마술사일 씨가 이 카드 마술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매일매일 연습실에 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에게 카드 마술을 보여드리는 시간보다 이 땅에 떨어져 있는 카드를 줍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마술사일 씨의 이런 피나는 노력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따뜻한 박수와 함성으로 답해주셔서 다시 한번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술사일 씨가 준비한 마술이 이제 마지막 마술 남아있는데요. 마지막 마술은 마술사일 씨가 이곳에 담아왔어요. 이거는요, 바로 악보예요. 네. 이곳에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담아왔으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들어볼게요. 자. 자, 오늘잖아요 공항으로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어떻게 마술을 즐겁게 봤나요? 아, 고맙습니다. 다음 공연 또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음 공연은 또 아까 마술사일 씨의 마술보다 더 환상적이고 멋진 목소리로 우리 친구들의 공연을 해줄 우리 성악공연팀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환상적인 마술을 감상하셨는데 또 아주 환상적인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아까 남자 성악가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트래블러 크로의 멋진 비보잉 댄스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무대 정리할 동안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그 박수와 함성 소리로 연습을 한번 하고 해야지 우리 멋진 댄서분들이 더 힘을 내서 춤을 더 잘 춰주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한 중반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눈이 약간 초롱초롱했다가 지금 살짝 조금 힘이 풀린 것 같아서 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래블러 크루가 나왔다. 박수! 근데 선생님이 같이 공연을 해보면서 느꼈는데 분명 이렇게 하실 거거든요. 왼손을 올리면 박수, 오른손을 올리면 함성, 양손을 같이 올리면 박수, 함성을 같이 요거 한번 연습해볼게요. 자, 제가 합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무대가 정리가 됐으니까 바로 지금 바로 트래블러 크루를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인사 한 번만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보이 팀 트래블러 크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공연 재밌어요? 정말로? 자, 저희가 준비한 공연은 여기까지가 끝이면 살짝 아쉽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신나게 놀아볼 테니까 아까 그 예쁜 선생님이 오른손 들면 뭐라 그랬죠? 자, 소리 한번 질러볼게요. 소리 질러! 자, 그럼 왼손을 들면 뭐라고 했었죠? 그쵸? 아주 제대로 배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 저희의 마지막 공연이니만큼 박수랑 함성이랑 아낌없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박수와 함성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리 질러! 자, 가보자, 비보이. 자, 손머리로 박수 치면서 박수, 박수, 박수. 렛츠 고! 비보이 랩터. 와우. 자, 이럴 때 소리 한번 질러줘야 돼. 소리 질러! 와우. 비보 렛츠 고. 와우. 나이스. 자, 두 번째 비보이. 박수 크게 치면서. 박수만 멈추면 안 돼요. 비보이 알렉산더.
가자, 비보이 슈퍼포스. 와우. 자, 박수가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번째 비보이. 가자, 비보이 시간. 와우. 마지막으로 소리 질러! 더 크게 박수! 박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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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즐기셨나요? 진짜로?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박수랑 함성이랑 진짜 여기 중앙탑 초등학교가 떠나갈 듯이 한번 질러볼게요. 질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비보이 팀 트래블러 크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저희가 아까 좀 전에 이 무대에 섰을 때랑 지금 여기 온도가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박수를 크게 치고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가 예, 이 강당의 예, 온도를 높인 것 같습니다. 저희 노래를 두 곡 들려드릴게요. 우정의 노래와 푸니쿠니 푸니쿨라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 이 우정, 여러분들과 저희 오늘 처음 만났지만 저희의 우정이 영원하기 위해서 우정의 노래 먼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사랑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우자를 드세라. 위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우자를 드세라. 우리의 의심이 우리를 수명하기라. 소리 높여 외쳐라. 나를 떠나가게 소리 소리 맞춰서 함께 노래 부르세. 사랑을 가득 채워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곡으로 후니쿠니 후니쿨라라는 곡인데요. 요 곡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서울에 남산에 가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남산타워가 있죠. 남산타워를 가려면 뭐를 타고 가야 됩니까? 차? 어? 가본 적이 없구나. 걸어서 가요? 맞아요. 케이블카 타고 가요. 이 케이블카가 이탈리아에 처음 생겼을 때요. 지금처럼 멋있는 철제로 된 케이블카가 아니라 큰 바구니 같은 거였어요. 그걸 그냥 철에다 이렇게 연결해갖고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그냥 바구니 타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자 그러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네, 무서워서 사람들이 못하자 예, 그 케이블카를 만든 사람이 이탈리아 작곡가에게 의뢰를 했어요. 이 케이블카를 빨리 재밌게 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만들어진 곡이 후니쿠니 후니쿨라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여기 곡 중간에 얌모 얌모 이런 단어가 있어요. 가자 가자 이런 건데요. 예, 무서워하지 말고 신나게 가서 올라가서 열심히 일하자. 예, 이런 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예, 마지막 곡을 저희가 여러분들께 선사해드리는데 마술사 선생님과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솔레미오와 우나모레 꼬지 그란데라고 위대한 사랑이라는 곡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충주시 지정예술단의 공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fresca pare già una festa. Che bella cosa da giornata il sole.